Hi guys, 고나고입니다. 제가 정말 정말 아이폰 액세서리만큼은 징그럽게 많이 사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케이스의 경우는 무조건 예쁜 걸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서 고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유일하게 안 예쁜데, 게다가 비싼데, 거의 모든 아이폰 모델마다 의무적으로 하나씩은 갖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만큼은 자주 바꿔 끼는 맛에 예쁜 거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왜 어쩔 수 없이 왜 안 예쁜 걸 쓰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저와 비슷한 용도로 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픽디자인 제품군입니다. 아마 사진을 취미로 하는 분들에게는 이 픽디자인이 아주 익숙한 브랜드일 건데, 제 카메라 리뷰 영상에도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 스트랩 고리에 조그마한 빨간색 단추 같은 거, 이거 달려있는 거 보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픽디자인 스트랩을 사용하기 위한 어댑터입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반면 모바일 액세서리의 경우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진 않은데요, 카메라 스트랩이나 가방처럼 기능적으로 꽤 괜찮은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픽디자인의 모바일 액세서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플랫폼은 바로 이 케이스예요. 사실 이거를 보면 뭐 이게 예쁘다 아니다를 논할 것도 딱히 없긴 하죠. 그냥 깔끔하고 심플한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막상 만져보면은 후면에 촘촘한 패브릭 소재 같은 부분은 촉감이 되게 좋고요. 오염도 덜 타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두께가 상당히 얇아서 슬림한 느낌 역시 되게 좋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운데 있는 작은 홈, 바로 요거예요. 이거를 픽디자인에서는 슬림 링크라고 부르는데, 맥세이프와도 호환되는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물리적인 홈을 이용해서 완전히 고정을 단단하게 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예쁜 케이스 바꾸는 것도 아주 큰 즐거움인데, 제가 그거를 포기하면서까지 이거를 쓰는 이유, 첫 번째로 스탠드 월렛을 함께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맥세이프 호환이 되기 때문에 애플 정품 지갑과도 호환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카드가 튀어나오지 않게 마그네틱 덮개로 마감을 하고, 카드를 뺄 때 쉽게 슬라이딩 구조를 더해서 실사용하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제품 소재를 케이스 후면과 일치시켜서 일체감 측면에서도 좋고요. 기본 월렛도 있고 스탠드 월렛도 있는데요, 저는 약간 두껍더라도 스탠드 월렛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 지갑이라는 게 스마트폰 못지않게 항상 휴대하는 제품인데, 이 둘을 함께 갖고 다니는 것만으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어디든 세워둘 수 있고, 또 세로거치뿐만 아니라 가로거치를 해서 혼자 시간을 좀 보내야 될 때도 영상을 틀어두는 용도, 딱 세워두는 용도로도 진짜 좋더라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열심히 바꾸는 이유가 결국 대다수는 카메라잖아요. 비싼 돈 주고 산 스마트폰 카메라 열심히 써줘야죠. 저는 특별히 촬영을 나간 순간이 아니더라도 컨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나 또 나중에 리뷰할 때 아, 이런 거는 좀 인서트로 써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장면이 있으면은 스마트폰 탁 꺼내가지고 무조건 그냥 다 싹 다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다 찍어놔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좀 각 잡고 촬영을 제대로 오랫동안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제 차 트렁크에 365일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모노포드가 있어요. 그거를 꺼냅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키트라고 삼각대 4분의 1인치 나사선을 이용해서 픽디자인 케이스를 완벽하게 고정할 수 있는 어댑터가 있는데, 이거를 거기에 장착을 해줍니다. 이럴 경우에 기존 삼각대에 완벽하게, 그리고 또 가장 빠르게, 이게 중요해요, 가장 빠르게 쉽게 스마트폰을 거치하면서 또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돼요. 기존에 우리가 했던 그 흔한 방식 있죠. 스마트폰을 좌우로 이렇게 딱 양쪽에 그립하는 그 그립 형태로 잡는 경우는 고정이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불편하게 촬영을 하다가 잠시 또 이렇게 막 떼어내가지고 설정 바꾸고, 혹은 뭐 메모할 일이 생기면 또 메모하다가 또 다시 낑낑대면서 집어넣고, 그렇게 촬영과 기록을 전환할 때 엄청나게 불편한데, 이 픽디자인 슬림 링크의 경우는 이렇게 완벽하게 고정이 되는 구조에도 탈착할 때가 진짜 편해요. 그냥 뒤쪽에 있는 레버를 살짝 밀어주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한 손으로 진짜 부드럽고 빠르게 탈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편한 방식도 있다, 또 다른 좋은 방식도 있어요 라는 게 아니라, 제가 써본 그 어떤 스마트폰 고정 방식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정적이고 단단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스마트폰으로 촬영이 많은 분들이라면 꼭 이 조합으로 써보세요.
평소에 브롬튼 타고 살랑살랑 마실도 자주 다니고 또 얼마 전에 리뷰 올리기도 했었는데 전기 자전거 타고 좀 멀리 다녀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전거도 내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수시로 스마트폰을 확인해야 될 일도 많아서 의외로 자전거에 안정적으로 폰을 거치하는 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솔루션이 자동차에 쓰이는 것처럼 양 옆에서 스마트폰을 꽉 잡아주는 방식인데 저는 모터사이클 바 마운트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크리에이터 키트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얘는 고정하는 부위가 삼각대가 아니라 핸들에 고정을 할 수 있도록 원형의 그립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러버를 통해서 바를 감싸는 그립 두께 조절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러버가 그립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맞바람을 받으면서 달리는 상황에서도 아주 약간이라도 불안한 순간이 없어요. 정말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슬림 링크를 이용해서 완전히 스마트폰이 고정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스마트폰 거치대가 더 커질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이즈가 커지거나 뭐 바뀌거나 이러면 거기에 맞게 거치대도 바꿔줘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럴 필요 없이 진짜 가장 쉽고 가장 단단하게 고정을 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이거 써보고 나서 바로 아빠도 달아드렸거든요. 저희 아빠는 이제 MTB를 타시는데 갤럭시 케이스랑 이 동일한 조합으로 달아드리니까 얼마나 편한지 불안하지도 않다고 하시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마지막은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마음에 드는 카메라 앵글을 딱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바로 이 약간 두꺼운 카드 사이즈의 모바일 삼각대의 덕분인데 이 제품의 경우는 하드락이 아니라 마그네틱을 사용한 소프트락 형태로 스마트폰 무게를 지탱하는 정도로 고정이 되는데 가로, 세로 모두 가능하고요. 평소에는 접어둔 다리를 펼쳐주면 작은 삼각대가 만들어지고 또 살짝 힘줘서 볼 헤드로 수평과 앵글도 조절할 수 있어요. 제품의 텐션을 조절할 수 있는 육각 드라이버가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씩 텐션이 풀리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쉽게 조절을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거를 딱 이렇게 서 있게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높이야 뭐 가방이나 뭐 이런 박스나 주변 물체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방법을 스마트폰을 내가 원하는 앵글에 고정시키는 거 딱 그 용도만 해주면 좋을 텐데 이 작은 카드 사이즈의 삼각대가 그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러 나가도 가방에서 이거 하나 그냥 꺼내가지고 간단히 촬영도 하고 뭐 인스타 라이브도 하고 사진 같이 찍고 그렇게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 제가 핏디자인 모바일 아이템들이 그렇게 예쁘지도 또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은데 폰을 바꿀 때마다 거의 의무적으로 쓰고 있어요. 어차피 케이스만 구입하면은 모든 액세서리들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와 비슷한 용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사진과 영상도 많이 찍고 또 자전거나 바이크도 즐기는 분들은 정말 진짜 괜찮은 옵션, 아주 잘 사용할 옵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Bye guys!